사방을 둘러싼 주상절리와 에메랄드 빛 물의 환상적인 조화,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혹시 여기에 천연 에어컨이 있는 걸까요? 너무 시원합니다. 물색도 너무 예쁘고. 이런 데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괜찮네요. 천연 에어컨이 있어요. 여기 봐봐. 네? 천연 에어컨. 천연 에어컨이요? 어디 있어요, 그게? 못 들어봤는데 어디에 있대? 못 들어봤어요. 그거 가면 시원하고 좋을 거예요. 동막내 가면요 천연 에어컨이 있어요. 드디어 천연 에어컨에 대한 정보 입수. 어르신 말씀을 따라 동막내에 있는 작은 산에 올랐는데요. 찬바람이 나오죠. 아유, 시원하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데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일하다가 더 와서 쉬러 왔어요. 여기서 찬바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데서 찬바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위 틈에서 수증기 같은 기체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저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찬바람. 이것이 바로 연천에 숨겨진 천연 에어컨의 정체. 우린 뭐 여기가 하도 시원해서 뭐 어디 피서도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살아요, 맨날. 바람이 얼마나 센지 입구에 비닐을 대자 이렇게 펄럭이며 춤을 춥니다. 푹푹 지는 한여름에도 이곳은 시원하다 못해 손을 하기까지 하다는데요. 온도는 14도로 바깥과 무려 19도 차이. 그래서 여긴 동막마을 사람들만 아는 최고의 비서지라는데. 여기 오면 아이스크림이 시원해서 이렇게 별로 맛이 없어요. 시원하니까 자체가. 쪽 밑에도 있고 저쪽 밑으로도 가도 찬바람 나오는 데가 많아요. 찬바람 나오는 곳이 또 있다? 산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면 그 비밀의 장소들을 찾을 수 있다는데. 여기가 굉장히 시원하고 바람이 많이 나온다고요. 바람이 나와요, 지금? 예, 나와요. 여기 틈에서 나와요, 여기서? 돌 틈에서 막 나와요. 네. 여기서도 촛불이 쉽게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산 군데군데 있는 크고 작은 틈에서 나오는 찬바람. 정말 산속 어딘가에 에어컨이라도 있는 걸까요? 비밀을 알려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바위 틈부터 꼼꼼히 확인하시는데요. 예, 이런 지형을 보고 보통 풍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풍열의 원리는 지하에 있는 이제 암석들 사이로 공기가 지나다가 밖으로 배출되면서 순간적으로 그 공기들이 단열 팽창을 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풍열은 산의 암석들 틈으로 들어온 공기가 그 안에서 돌고 돌아 다른 암석의 틈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밖으로 나올 때 공기의 온도는 평균 10도 내외라고 합니다. 산 바로 아래 있는 집에는 풍열을 이용한 천연 냉장고도 있다는데. 바람이 나오는 바위 틈을 중심으로 주변을 막아서 만든 단 하나뿐인 냉장고. 여기 장아찌나 김치를 넣어두면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다네요. 유용하게 쓰죠. 우리 여기다 이제 그 음료수 같은 거 넣어놓고 뭐 장아찌도 넣어놓고. 근데 우리는 진짜 여기 있으면 더위 모르고 사르니까.